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농작물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죠. 매일 와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얘를 이제 덮어놨었는데 어제 여기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어서 이제는 덮음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망으로 계속 덮어줬는데 얘가 이제 키가 꽤 올라왔어요. 키가 쑥쑥 올라와 있는데 그 웃자란 거 뭐냐, 이렇게 키가 쑥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안 덮어주려고요. 아이고, 이렇게 안 나온 자리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심어놓은 거 다 나온 것 같아요. 3개, 4개씩 막 심었는데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잘 자라고 있는 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씨가 남아서 그냥 쫄놀이 다 심었더니 여기 다 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제가 또 여기를 자주, 뒤에를 자주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한 서너 시간 비가 쏟아졌는데 이게 막 바람 불면서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네요. 근데 세워줘야 되겠죠?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한참 필 텐데 얘네들도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이 여기 다 필 거거든요. 아유, 이렇게 또 쓰러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참 예쁘네요. 예뻐. 여전히 예쁜 솔잎 군개구. 아이고, 예쁘다. 참 예뻐. 꽃 모양이 참 얘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붙들래야. 아이고, 세상에. 여기도 가지가지마다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아이고,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붙들래야. 여기는 조금 연한 색.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 아이고, 예쁘다. 요거는 또, 요것도 춤꽃인가 봐요. 요것도 다, 요거랑? 얘랑 또 다른데. 이거 구독자님 나중에 또 보내주신 건데 몰라서 여기다 그냥 다 같이 심어놨더니 층꽃인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이 피었다. 이거 삼색질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색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그린색만 이렇게 보이는데 얘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청주매주님 영상 보니까 거기도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필 때인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꽃이 삼색이라 그랬는데 삼색은 아니고 지금 그린색만 이렇게 보이고 있답니다. 변함없이 예쁜 우리 꽃밭. 요게 무늬 꽃댕강 나무인가? 얘도 엄청 많이 컸어요. 이거 조그만 얘 데려다 심었는데 꽃이 지금 핀 꽃댕강인가? 뭐지? 이거 자주간 요것도 저기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주셔서 심은 건데 아이고, 꽃봄의 꼬리가 실어져갖고 자꾸 걸리네. 벨벳 찔레도 지금 계속 이렇게 피고 있고 꽃봉우리 잡힌 거 보세요. 이거 벨벳 찔레. 예쁘다. 아우, 예뻐.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예쁘죠. 얘가 옥상 레인보우님이 보내주신 거 이게 뭐이 머위 털인가? 뭔데, 지금 하나 있어서 갖다 여기다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금방 얘네 번식한 거 보세요? 어머나? 엄청 많이 번식을 했네요? 대단합니다, 아주. 안녕. 나팔꽃 안녕. 아우, 예뻐. 아우, 엄청 많이 폈다. 지금 한참 피는 건가 봐요. 우와, 진짜 많이 폈다. 아우, 예뻐. 이렇게 많이 피니까 저는 나팔꽃 참 좋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예쁘죠? 얘 클레마티스인데 얘가 이상하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물이 흘러가면서 흙이 파여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흙을 덮음을 해주고 이렇게 흙이 떠밀려가지 말라고 돌을 이렇게 받쳐놨더니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죽은 가지들은 다 이렇게 잘라줬는데 여기 보니까 새순 나오는 거 보이죠? 이제
살았네요. 제가 얘 죽는 줄 알고 그냥 아까워가지고 화분에다 옮겨줄까 하다가 그냥 여기다 놓고 흙을 덮음을 해줬더니 살고 있네요. 아우 예뻐. 그냥 예뻐.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꽃 보시면서 그냥 함께 힐링해요. 제가 이렇게 촛불을 닮아서 자꾸 촛불이라고 하니까 어떤 구독자님이 그거 여우꼬리예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우꼬리 맨드럼이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얘가 자꾸 점점 촛불을 닮아가잖아요. 이렇게 완전 촛불이에요. 촛불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촛불이라 그랬더니 여우꼬리라고. 얘는 여우꼬리 맨드럼이에요. 정말 너무 예쁘죠. 볼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보세요. 이제 씨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 보세요. 근데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은데, 아직 씨는 좀 더 이따 받을게요. 우리 갓꽃은 언제 피지? 은하 언니 보니까 꽃, 갓꽃이 폈던데, 이거 은하 언니가 보내준 이거 씨앗이거든요. 거기 거랑 똑같겠죠? 꽃 피면? 이렇게 꽃 봉오리는 잡혀 있어요. 이제 여기도 진짜 힘들게 힘들게 얘네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이쪽에는 제가 물을 자주 못 주는데 그럼에도 이 꽃들이 이렇게 피워주는 거 보면 참 고맙죠. 이 꽃들에게 아주 잘 살아서 이렇게 꽃이 피워주니까. 근데 막 말라서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아스타거든요. 아스타도 이렇게 말라가잖아요. 세상에 올해처럼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아스타 제일 먼저 피고 얘는 아주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꽃필 때가 되었는데 꽃이 피워줘야 되는데 꽃이 피워주는 게 아니라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요 속에 보면 꽃봉오리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속에.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감당을 못하겠어요. 죽어가는 거. 메리골드 우와 이제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엄청 피워줄 듯 합니다. 아유 좋다. 그냥 꽃 피워주는 꽃들 보면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봉숭아. 봉숭아가 이제 한참 피더니 이제 씨앗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야, 얘는, 아이고, 요거 봐. 아우, 예뻐, 장미. 너무 예쁘다. 예뻐.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건 뭔데 꽃이 요렇게 예쁘게 생겼대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꽃이길래? 안 보이죠? 얘, 그냥 잡초예요, 잡초. 잡초인데 꽃이 엄청, 꽃이 이쁘게 안 보인다. 아니 예쁘게 보이는데 이렇게 꽃이 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얘 풀이에요. 잘라버려야지. 지금 꽃이 아닌 풀을 뽑다가 얘는 구설초인가 그럴 텐데 얘를 뽑았어요. 얘 다시 심어줘야 되겠네. 진짜 어떻게 풀을 화초인 줄 알고 그냥 있었다는 게 참 창피하네요. 창피. 우와 진짜. 얘 진짜 백이 얘를 살리려다가 얘를 뽑아버렸어요. 색이 유홍초 이제 많이 폈죠? 아유 예쁘다. 여기 많이 폈네요. 아이고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그냥 여기서 마음껏 피라고 이렇게 놔뒀어요. 아우 예뻐. 색인 유홍초 진짜 예쁘죠. 이렇게 어쩜 이렇게 별을 닮았어요. 아우 예뻐. 이제 한참 필 거예요. 이제 이거 이것도 이제 설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필 겁니다. 저한테 씨앗 받으신 분들 이렇게 예쁜 꽃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야, 예쁘다. 내 생각만큼 색인 유홍초 많이들 달라고는 안 했었는데 그래도 몇 분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예뻐요. 단풍 그 유홍초보다 또 오렌지색 유홍초도 있는데 그건 잎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 것들은 잎이 지면서 너무 지저분한데 요 색인 유홍초는 진짜 깔끔해요. 잎도 이렇게 솔잎을 닮았고 얘는 정말 매력 있어요. 아주 깔끔하고 꽃도 예쁘죠. 꽃은 다 예쁘긴 하지만 깔끔해서 좋아요. 그래서 요 색인 유홍초는 진짜 키울만 하답니다. 아우 예뻐. 은남국화 이렇게 바싹 잘라줬더니 그래도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꽃 봉오리를 맺히면서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것도 국화일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잘라줘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아졌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싱그럽지가 않아요. 뭔가 안 좋아요. 가물어서. 가물기도 했고, 아무튼 너무 더웠다가,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쉽지가 않아요. 요것도 아마 구절초인 듯 한데, 얘는 굉장히, 몸집이 굉장히 크죠? 요거 아스타.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몸이 커져야 되는데, 얘는 진짜 무슨 색으로 피워줄까요? 아주, 요거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거 아스타예요. 진짜 요게 보라색이나, 찐 분홍이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색이 피어줄지 몰라요. 아, 왜 색깔을 모르냐고요? 제가 이쪽으로 봄에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막 중구난봉으로 뽑아다가, 여기다 심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꽃들인지 어떻게 피어날지, 아까 보셨죠? 제가 잡초도, 그게 하나의 국화인 줄 알고, 구절초 그런 건 줄 알고 뽑아다 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꽃필 때가 되니까 제가 풀인 줄 알고 이제 뽑아냈답니다. 풀이 아닌 걸 인제서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얘가 언제 어느 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하다니까요. 올해는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이것도 제일 먼저 꽃봉우리가 잡혔는데 얘 이렇게 말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라가고 있으니까 꽃이 피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얘 역시 풀이 있지, 구절초 있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봄에 심은 아스타예요. 요거 산들야생화에서 데려다가 키운 아스타인데 얘네들도 색깔이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꽃봉우리는 다 잡혔어요. 곧 이제 꽃이 피어줄 듯합니다. 오늘도 아마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은데. 아유 예뻐 벌개미치. 그냥 진짜 다시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예요. 괜히 막 이것저것 키우면서 죽어가면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짜 쉬운 꽃 쉬운 꽃 키우기 수월한 애들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궁화. 어제 지난번에 꽃 보여줬던 애가 이렇게 이제 질려고 해요. 입을 앙 다물고 있어요. 요거 찔레는 자연 찔레거든요. 자연 찔레인데 요게 그래도 살았어요. 확실히 노지에 있는 애들이 강하기는 한가 봐요. 얘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얘가 살았어요. 얘는 너무 분홍 찔레거든요. 분홍색 찔레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잘라주고 요 한 가지만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벌레가 막 많이 생겨서 제가 다이칭 한번 뿌려줬더니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다이칭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또 살고 있어요. 웨딩찔레도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이쪽에도 여전히 예뻐요. 쑥 그걸 꽃인 줄 알고 여태 키웠다가 이제 뽑고 뽑아진 구절초인지 걔 다시 심고 이제 또 바쁘게 또 출근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본인들 또 오늘도 제 영상 볼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행복한 우리 꽃들 본인들께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어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